안녕하세요. 저는 동안을 포기하고 안녕하세요. 동심을 간직하면서 살고 있는 배우 권윤구라고 합니다. 연극 활동을 하고 있는 연극 배우 권오율이라고 합니다. 뭔가 다들 되게 연기 잘할 것 같다. 진짜. 야 이거 뭐야? 태아의 아빠. 자, 예 배우인 배우 김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가 절로 나온다. 야 진짜 슬로우 걸기 좋은. 그러니까 그냥 걸어갔는데 왜 이렇게 멋있게 나와? 왼쪽 분 나오지 않았어요? 같이 있는데? 광고들을 좀 많이 하는 네, 친구들이에요. 야 어마어마하네요. 자 누가 자? 경구야. 제 느낌인데 감히 세 분 다 시경이 형보다 동생 아닙니까? 다 동생이죠. 다 동생. 한참 동생들이야. 한참 동생. 애기들이네 애기들. 네. 애기들. 선배님.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형님. 왜 왔어? 거의 조직 형님을. 형님이 형님이 손 씻고 어제 하는데 찾아온 거야.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평소 같으면은 이제 저 혼자 와서. 조용히 이제 농사를 짓고 다시 또 이제 영화 촬영장으로 가고 했을 텐데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잖아요. 예, 코로나19라는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문화 사업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왔어요. 너무 친구들이 침체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형으로서 인생 선배로서 딱히 내가 뭘 또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공기 좋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친구들한테 파이팅 넘치는 그런 에너지를 좀 주고 싶어서 예. 부르게 됐습니다. 야 지금 시간이 없어. 지금 빨리 평상 만들어. 저런 데서 이렇게 내려놔. 그거 뭐야? 뭐 먹으면 그거 닭이요. 닭도 맛있어요. 그때 무슨 닭? 그때 해주신 거 맛있어가지고 사왔어요. 아 닭백숙? 네. 예전에 한번 같이 놀러 갔을 때 제가 한번 해준 적이 있거든요. 요리를? 네. 알았어 알았어. 아까 장 만드시는 거 보니까 뭔가 요리를 되게 맛있게 지금 잘하시고. 평상을 빨리 만들어야 돼. 지금 요리할 데가 없어갖고. 평상을 만들어. 저기 평상 있지? 진만아. 네. DIY. DIY 평상. 평상을 만들어요? 살았거든. 네. 아 저거 근데 조리. 저 지모현 친구가 워낙 목공 일도 잘하고 해서 그냥 바로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사자고. 사실 예술의 끝이 목공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하긴 저희가 연극할 때마다 세트를 저희가 만드니까. 아 맞다 맞다. 기본적으로 쓸고 받고 이런 거 있어. 이 다 끝나가요 이제. 오. 야 역시. 대단해. 윤구는 나랑 좀 채취를 좀 하자. 우! 뭐야? 나 지금 어, 뱀이 있었어, 뱀이. 어, 깜짝 놀랐어. 그럼 아세요, 형님. 그럼 뱀 봤으면. 아니, 모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아네? 아니, 그 뱀에 물리는 거보다 낫지. 야, 그렇다고 모이를 안 떠? 뱀 안 무서워하시네. 진짜 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뻥이 아니라. 나 진짜 봤다니까 지금 꼬리. 윤구 씨가 지금 겁이 잔뜩 들었네. 생긴 거와 다르게 겁이 되게. 갑자기. 나무 있어. 진짜 짜증났어. 진짜 짜증나. 귀하 형님이 장난이 많으시네. 장난이 많으시네. 네. 유독 저 친구들이랑 있으면 제가 장난을 많이 쳐요. 또 너무나 편한 후배분들이시니까. 네. 아, 진짜. 조심하세요, 진짜. 장화 신었으니까. 괜찮아. 왜 놀래? 오늘 잘 놀래잖아요. 용구 배우님이 막내예요? 네, 제가 막내예요. 꽃조명 할 거야. 아, 웃기지 않죠? 그래서 아까 제가 벌이 있어. 난 안 먹는다. 나는 자연인데. 아, 냄새 장난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 반찬 따로 가거든요. 어? 너 뭐? 방금 먹었어요? 어, 아까 저 구워서 그냥 먹죠. 이거 단 거 아닌가? 맞아. 이게 안 버려진 거 여기 있잖아. 맛은 없었다. 거지. 제가 버려진 걸 먹었어요. 안 버려진 걸 먹어야 단데. 되게 시원하게 뱉으시네. 맛이 없어? 입맛이 안 맞구나. 코믹 영화 보는 거 같아요. 아카시아가 아닌가 보면은? 넌 도시 남자니까.
저분도 한번 우리 게스트를 모시면 안 돼요? 어떤 삶을 사시는지 아, 진짜 궁금하다. 네, 네. 한번 불러주세요. 재주가 많은 친구니까.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 정도. 디 아이 이게 얼마야? 데크 사다가 아, 만들고 칠하고 그러면은 더 들어. 머리 파마한 거야? 또 시작이시면 또 무슨 파마라고 또 또 레모 또 얼굴과 자연스럽게 그게 아니라 저분 아니 뭐 작품 때문에 기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아니 원래 저래 원래 와 머리 진짜 많으시다 맞네 맞네요 주말 다 마셨어? 네 저 방에 이제 뽀투 바람 넣어야 돼 네 뽀투 꺼내갖고 이제 바람 넣어야 돼 바다로 나가나 봐 네 아, 대박이다 저 설마 입으로 부는 거 아니지? 삼시 새끼인데 그냥 어우 잘한다 우와 미나가 있어야 되지 저거 미나 씨한테 맡기면 한 이틀 어우 잘한다 그럼요 형님들 그치. 식사하실 때 다 불어넣을 수 있는데 들어가? 어 들어오는 거야 제가 이 보트를 타고 바다 나가서 낚시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한 번도 못 나와 저기서 사는 지가 한 1년이 넘었는데 날씨가 좋았어 네, 덕분에 진짜 한번 나가보고 물 차잖아요 오,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난 나도 물 차면 엄청 장난 아니에요 여기도? 아, 여기는 아닌데 야, 오, 우리 만든 거 없어요 진짜 시비 걸기 싫은 4명이다 부딪히면 이렇게 피할 것 같아 나랑만 들어가서 네. 야, 윤구야, 일단 근데 윤구님이 제일 편하신가 봐요. 아 근데 저 친구 제일 막내다 보니까 저한테 항상 개겨요. 거야, 이거. 네. 아, 보면 볼수록 귀여우시다. 어, 여기. 형님이 타자마자 방 저 이제. 저. 반대로 밀어 야, 이제. 안 돼. 한쪽으로만 접고 계셔. 진짜 아저씨들 쉬운 아닌 거죠, 진짜. 너무 행복하죠,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할 텐데. 저도 처음 해본 거라 이런 거를 노젓고 이런 거. 오, 좋아, 좋아. 빨리, 더 빨리. 유구야, 멈추면 안 돼.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오케이. 장난이죠? 저까지는 가야 돼. 그냥 조심하세요. 무언가를 바다에 처리하러 가는. 네, 네. 유기하러 갑니다. 무언가를. 지금 모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와, 너무 재밌다, 근데. 아, 여기서 던질 건데 계속 접고 있어야 돼. 물이 저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로 안 넘어가게 계속 전환하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됐습니다 선생님 아, 자 한번 던져볼게요 오케이 파이팅! 그걸 계속 접고 있어 근데 약간 중국 고생... 드라마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 약간 도적 뭐 이런 아니 융구는 저기 만화 영화 코난에 네. 코난 친구 있잖아요 포비 아 그러네 개구리 막는 예. 어 예 선생님 놔주세요 낚시를 잘 하세요? 제가 저기서 낚시 여러 번 했는데 한 번도 잡지는 못했어요. 야 여기서 잡히기까지 하면 대박일 텐데. 진짜. 그럴 일은 없겠지. 혹시 모르죠. 아니 그래도 이거 타고 이렇게 나오게 되네. 이게 보통 어떤 종류들이 사요? 장어가 많아요. 진짜 말도 안 된다. 아 딱 봐도 지금 바람이나 가보자. 어떤 갑니다. 기운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아, 그냥. 진짜 너무 좋았어. 기분이 너무 좋았어. 아. 네, 1년 동안 못 해봤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오프니까 이제 오랜만에. 네. 우리의 꿈을 향해. 나가자! 아, 진짜 좋다. 아, 좋네. 아, 가고 싶다. 하나 잡히면 좋겠다. 저는 저기가 물이 저렇게 깨끗한지 몰랐어요. 항상 밖에서는 뻘물만 보다가. 네. 들어가니까. 너무 깨끗하더라고. 연구. 아, 근데 이거 좀 재밌어요. 보트랑 한몸 같은 느낌이네. 손만 움직이셔야 이제. 또 이것도 영화 장면이네요. 그냥 보트에서 생존하는. 야, 꿈을 이뤘네. 작년부터 못했던 걸. 아, 어쨌든 오래 했네.